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셰프님께서 여기 눈치없는까지 정말. 아,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로. 자. 근데 어떤 거 기준으로 보실 거세요? 어차피 이게 편의점 요리라서 영양 쪽은 좀 약간 배제를 했고요. 창의력으로. 창의력. 이게 뭐라고 떨린다. 이게 뭐라고 떨려. 오늘 진짜로 살짝 선배 셰프님한테 감사하는 느낌이야. 네, 그거는 시음하시기 딱 좋은. 네, 밥을 다 먹고 나서. 네, 왜냐면 또 다른 요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. 네, 다른 요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쟤는 면과 함박스테이크를 같이 드셔보세요. 근데 이거 진짜 떨린다. 뭔가 이게 진짜 전문 이런 거 떨린다. 매울 것 같은데 이거? 맵네요. 와. 바로 내려놓으셨다. 매운데요, 정말? 자, 죄송합니다. 아, 예. 땀이 나가지고 매운 걸 먹었더니 땀이 나서 일반적으로 일단 간이 잘 맞았어요. 간도 잘 맞고 모양도 나쁘지 않고 일단 어떤 요리인지 주가 딱 보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데 이거는 일단 면도 가려져 있고 일단 보기보다 더 매워가지고 보기는 아주 매워 보이진 않는데 매워가지고 모르시고 드신 분들이 드셨다가 약간 놀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창의력은 똑같이 한 30점씩 되고요. 맛은 이쪽이 좀 좋아서 30점, 여기는 20점. 그리고 플레이팅 점수에서도 사용된 재료하고 또 배려심 넘치는 소스 사이드 농구하고 해서 이쪽이 좀 더 모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여기는 10점, 여기 5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밥 요리가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마 먹어볼까요? 아니야, 먼저 먹어봐. 나 이걸, 나 밥 보고. 저는 맛있습니다. 다 맛있어. 맛있는데? 맛있지? 네. 근데 이거 왠지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. 이거? 맛있어. 이거는 그 간이 잘 냈어. 근데 만두 들어가서 맛있는 거. 그치, 만두를 만두랑 확 빻아버렸잖아. 파기름을 먼저 내가지고. 야, 너무 맛있긴 하다. 나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렸어 지금. 이거 먹어보고 드셔보시고 맛없다고 하신 분은 셰프님이 처음이셨어.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. 저요? 아, 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 요리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. 그래, 내가 숨은 에이스 기질이 있었다니까 진짜로. 그래, 안 한 거지. 거기 내가 다 했는데? 뭐래? 뭐 한 게 뭐 있어? 그냥 구운 거지. 형, 밥이랑 뭐 해도 내가 하지 않아서 파기름 내고 이런 거 내가 다 이렇게. 형, 근데 팀끼리 그래,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. 팀이야. 요리 대결인데 아니야, 뭐 만족하진 않죠 당연히. 외관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맛을 봤을 때도 아, 이거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당연히 너무 만족하죠. 너무 만족하죠. 너무 만족하죠. 감사합니다 진짜. 사랑한다고 할 뻔했어요. 나중에 한 번 더 대접하겠습니다. 네, 진짜 4만 원 정도 써가지고. 맞아.